자, 그럼 여러분 여기 촬영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인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깜짝 놀래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을 같이 공부하게 된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예.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법원직 강의를 하다가 전 도대체 노량진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학원을 위한 시스템이라서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 신림동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신림동에서는 저랑 시스템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몇 가지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그 기존에 있는 공부 방식하고는 지금 공부 방식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기본 강의를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에 모의고사 목숨 거시죠? 예.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은 좀 필요해요. 실전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과목수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의고사는 가장 짧거나 안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모의고사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 학원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원은 항상 이거잖아요. 수입을 창출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기본 강의를 몇달 동안 듣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걔는 뭔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너 학원을 떠나가면 학원의 수입이 줄니까 이제 객관식 강의를 열고 그다음에 객관식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얘가 뭔가 하려고 하면 또 학원을 떠나야 되니까 못 떠나게 모의고사를 열고 예, 모의고사 이제 끝나고 나면 또뭘 못하게 해야 되니까 최종 마무리 열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학생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강의 객관식 그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 확보예요. 사실 노량진에서 제가 가장 반대를 했던 게 이게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거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수업을 듣고 저녁에 말랑 한 3,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끝이고 그냥 이제 하루가 끝나요. 아니 뭐 천재예요? 3, 4시간에 그걸 다 공부하게?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 확보가 제일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실은 학원하고 밀당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고시 공부할 때 그랬는데 학원에 가서 들을 수업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시간 확보와 이거 자체를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인터넷 강의를 들어서 빨리 들으면서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보통 기본 강의는 오전에 4시간, 뭐 오전에 한 3시간 반 하고 그다음에 뭐 오후에 3시간 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후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서기부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인데요. 자, 인터넷 강의를 하면은 빠른 배속을 들으니까 5시간이면 되니까 공부 시간 2시간 확보를 더할수 있겠지? 근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 순간에 쓸데없는 클릭질을 하게 되고 이쪽이 한 10시간으로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강의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잘안 들어요. 왜 자꾸 이제, 왜냐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1강이 끝났어요. 그러면 창을 내리고 이제 기재개를 펴고 화장실 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뉴스 이제 클릭 시작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기본 강의하고 객관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한 과목씩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적이죠. 하루에 한 과목씩. 근데 이제 뭐정안될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는 두 과목씩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루에 한 과목씩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자기 공부 시간 확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정리, 최신 판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최신 판례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예.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를 오랜 잘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학원하고 조인은 됐는데 제가 이제 상반기 때좀 뭐에 바빠가지고 기본 강의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 기본 강의를 안 하면 저는 객관식 할때 작년부터 특징이 있는데요. 객관식을 할때 요약서를 제공합니다. 요게 들어와요. 요약서.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은 요약서가 언제 나오냐면 최종 정리할 때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지 같은 짓이죠. 왜냐면은 아니, 맨 마지막에 새로운 책을 하나 던지시면서 읽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부터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주면 뭐 한다? 학원 안 온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가장 중요한 요약서를 받기 위해서 학원을 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학원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약서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최신 판례를 할 때 요약서 플러스 채식 판례를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 확보 시간부터 요약서를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럼 기본서는 언제 써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는 참고서. 참고서입니다. 모르면 찾아봐라. 예, 그 정도지. 그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선생님, 저 기본서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시고 싶은 말 있죠? 교수님 책을 들고 다니세요. 이왕이면 좀 모던하게. 예, 어차피 기본서인데. 그쵸? 그럼 왜 안 들고 다녀요? 너무 두꺼우니까. 다 안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서를 다 봐요? 다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고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가 수험생이지 교수입니까? 그걸 다 읽고 앉아있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서를 잘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요번에는 요약서하고 객관식을 같이 하실 건데요. 선생님, 그럼 객관식은 꼭 문제를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문제를 푸는 스킬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을 상당히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객관식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있는 사람 있죠. 1번 해가지고 문제를 읽고 있으면서 틀린 것 같은데 자, 이러면서 넘어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 판례 답이 뭐지?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순간에 이 판례? 특정한 단어나 어구가 나오면 아, 그 판례를 묻는 거구나. 그럼 정답이 뭐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 나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스킬도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주관식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린 객관식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면접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면접 때. 면접 예상 문제만 준비해서 가는 거지 뭐 면접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발성 연습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은 통과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아, 저는 정말 사법보좌관이 되고 싶습니다. 실무에 가서 쌓으시면 돼요. 실력을.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자 운전면허 시험 사람의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식 시험 볼 때 도로교통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셨어요? 아니죠. 예, 어떤 출판사에 있는 문제집 보고 뒤에 있는 거 다 외워가지고 어머 이렇게 퍼퍼하게 찍고 나오시죠? 왜요? 아 그거는 실전에 가서 배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자, 객관식에 가장 최적화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에 최적화되시는 거고, 저랑 같이 요약서를 정리하실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 자, 법과목에 대한 진실을 먼저 파헤쳐 봐야 되겠죠? 자, 법과목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법과목은 이해 과목이다. 자, 손 들어 보세요. 법과목은 이해 과목이다. 자, 암기 과목이다. 예, 반반 나눠지죠? 손 안 드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법과목은요. 암기 과목입니다. 이해는 무슨 개뿌리. 자, 다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다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관 탁 열었는데 민법 열어놓고 다 암기했어. 그럼 이제 합격이죠. 근데 내 머리는 한계가 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암기를 줄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법도 아시죠? 형사소송법도 아시죠? 암기를 줄여야 되는데 암기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체계. 두 번째 바로 체계하고 여러분들 그 체계를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이해입니다. 이해. 어휴 까먹을 뻔했네. 자,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는 암기를 줄이기 위한 요소로 쓰는 것이지 이해를 가지고는 절대 시험장에서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야, 법과목을 이렇게 잘 알아? 우와! 하고 혀를 내두는데 오래 공부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예, 이해만 하시는 거죠. 예, 그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과목은 체계와 이해를 동시에 통해서 암기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해도 되죠? 편지를 써도 되죠? 구두, 서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귀고 난 다음에 너를 사랑했었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사귀기 전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자, 의사표시는 서명구도 가능하고 사전 사후 다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명시적, 묵시적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명시적으로 한다, 묵시적으로 한다. 자,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명시적인 의사표시죠.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게 아니라 뭐 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묵시적이죠?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사표시는 자 어떻게 나오느냐? 방법에 제한이 있다 없다? 방법에 제한이 없죠. 그리고 구두, 서면, 사전, 사후, 명시, 묵시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준다. 동의.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의사표시죠? 사전, 사후,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가 추인을 한다. 추인도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예, 똑같이 그냥 오세요. 명시적 추인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묵시적 추인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전 추인, 사후 추인 다 가능합니다. 맞죠? 예,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자,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체계를 통해서 암기를 주는데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사전, 사후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럼 앞으로 갔다가 자 여러분 이거 의사표시죠? 네. 그러면 명시적 의사, 묵시적 의사 다 가능하다 안 하다?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추인이 의사표시입니까? 예. 추인한다는 게 추인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체계를 통해서 암기가 줄었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요걸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해는 기존에 어떠한 이해를 가지냐면 이것은 원칙과 예외를 분리해서 예외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원칙에 어긋나지? 요것만 따지시면은 아 그래서 다르구나. 그럼 나머지는 뭘로 해결해라? 원칙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원칙 그대로 가고 자 예외 갑니다.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우리가 원칙이 묵시적 명시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판례 중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 요약서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오늘 프린트샷을 처음 받아가지고. 자. 잠깐만요. 잠깐만. 아, 여기는 지금. 아, 자,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41페이지. 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면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부분인데, 자, 거기 딱 보시니까 복대리가 나옵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에서 여러분들 임의대리인 복임행위와 책임에서 임의대리를 한번 보세요. 본인의 승낙이라는 게 나와 있죠. 본인의 승낙.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어 그래 너 복대리인 선임해 하고 승낙을 해줍니다. 자 승낙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의사표시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서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 하실 건데 오피스텔 분양 아파트 분양 자 대리인이 오피스텔 분양과 아파트 분양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판례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승낙을 해야 됐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판례인데 자 여러분 이거 있어요.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A, B, C가 있는데 A가 판매할 땐 정말 잘 파는데 B, C는 똑같은 차인데 못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A, 네가 꼭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는 잘 판다 못 판다? 엄청 잘 팔아요.
근데 BC를 대신 복대를 시켜가지고 팔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그 사람이 팔아야만 효과가 확실한 그러한 물건일 때에는 판례가 명시적으로만 승낙을 했을 때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 묵시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바빠서 그런데 다른 사람 시켜서 팔아도 돼요?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거야?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래 팔아. 그래 다른 사람 시켜서 팔아도 돼.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야만 복대를 선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린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예외가 생겼다? 그 사람이 팔아야만 확실하게 잘 팔릴 경우에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피스텔 분양과 아파트 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다 어떻게 승낙하면 되겠어요? 명시, 묵시 가능하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민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에서 암기 과목을 줄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해는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리걸 마인드하고도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관련성이 있습니다. 리걸 마인드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성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도 뭐 사실은 이제 법 과목을 쭉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수라고 하는 부분이 형법에서 나옵니다. 그쵸? 알고 계시죠? 자, 형법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게 먼저 장애미수라고 먼저 공부를 하나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고, 중지미수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맞죠? 예. 뭐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를 할때 어떻게 했어요? 예외를 보고 예외가 아닌 건다 뭘로 가세요? 원칙으로 갔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 공부와서 장애미수편을 딱 보시면, 장애미수에 뭐가 나와요? 장애미수란. 이렇게 나와요? 미수의 기본 개념부터 나와요. 미수의 기본 개념. 뭐가 미수인데? 언제가 미수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장애미수라는 게안 보입니다. 그러면, 불능미수와 중지미수가 예외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미수가 있는데 불능미수, 중지미수가 예외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가면 된다? 원칙, 장애미수예요, 그냥 다. 중지미수와 불능미수가 아니면 다 장애미수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판례를 딱볼때 중지미수인가? 아닌데. 불능미수인가? 아닌데. 그럼 다 뭐예요? 장애미수.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이게 리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만 더 이제 형법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민법을 얘기하고 형법을 얘기하냐면, 형법을 더잘 알아요. 민법은, 선생님, 저, 뭐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형법은, 좀 그렇죠. 예. 자, 우리 먼저 볼까요? 우리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자,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자, 이제 살인죄가 되는데, 사람을 살인했다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아요? 아니, 꼭 사람을 죽여봐야지 위협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죽이면 위협해야 하네요? 위법하죠?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는 뭐만 검토하면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였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법성 조각되지 않으면 다 뭐예요? 그럼 위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위법하고, 위법하면, 자, 그때서부터 뭐만 따지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사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위법하지 않다. 그럼 그런 경우고, 정당방위, 긴급비난, 이런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뭐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외를 통해서, 예, 예외가 아니면 다 원칙으로 가는 거죠. 사람을 찔러 죽였죠. 근데 그게 정당방위였어요. 그럼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비난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한 거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법 과목이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암기를 줄이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요건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잘 아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느 경우 위법하지 않은지 알아야만 위법한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 저랑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의외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 잡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집 한번 봐주세요. 예, 9페이지.
자, 문제를 봐주시면 9페이지에 1번 문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이 판에 다시 절대 안 나옵니다라는 것은 지워버리세요. 쓸데없이 잠시 이렇게 스쳐가는 판례들이 있어요. 나 최신 판례야. 계속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한번 나와주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예,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면은, 아, 이게 정답 지문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는 판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어렵게 내서 이거는 못 맞추게 해야지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손을 흔들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 난 너를 쳐다보지 않아.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페이지 1번.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죠. 2번. 2번에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3번에 간주라는 게 나옵니다. 자, 간주. 자, 이건 보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간주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주하고 추정. 요두 가지 개념을 먼저 보실 건데요. 여러분, 간주가 뭐죠? 예, 간지요? 본다요. 또 다른 말로 의제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시죠? 아시죠? 자, 그럼 뭐예요? 간주가 그럼 뭐예요? 본다요. 본다요 뭐예요? 의제요. 그게 뭔데요? 예, 모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추정하고 간주를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는데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전혀 못본 거예요. 자, 먼저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입증 책임하고 연결이 됩니다. 입증 책임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책이 본인께 맞아요? 맞아요? 확실합니까? 아이, 뭐, 왜 웃지 마요. 자, 지금 수업 중에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제게 맞아요? 예, 확실해요? 아, 좋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진짜 자기 것인지, 옆 사람 것인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죠? 본인 거에 맞아요? 그래요? 좀 보세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제 거예요. 자, 명확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봐서 그렇지, 제가 훔쳐가지고 제가 이게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확한 거예요? 이 세상에 명확한 게 어딨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등기부에 내 이름이 써 있어요. 그 등기 부동산에 내 이름이 써 있어요.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위조 등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맞아요? 불명확하죠? 진짜 확인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명확할 때는 여러분 뭐가 붙는 거냐면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왜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냐면, 자, 제가 이거 당신 거라고 입증해 보세요. 자, 입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그럼 제게 아니라고 입증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게 아니라고 입증해 보세요. 저도 못 해요. 자, 그럼 누구도 입증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불명확성이 생길 때는 뭘 한다? 추정이 붙는 거예요. 추정이. 자, 불명확할 때 뭐가 붙는다? 추정.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불명확할 때 뭐가 붙는 거예요? 추정. 등기의 추정. 등기는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친생자 추정! 친생자는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아니, 딱 경찰관이 딱 갔는데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사람의 가슴을 이러고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 죽인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뽑은 거였어요. 어머, 어떡하지? 하면서 얼떨결에 뽑은 거였어요. 죽인 거예요? 아닌 거죠? 불명확하기 때문에 추정이 붙는 거예요. 자, 앞으로 추정이 붙는다는 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렇죠? 불명확할 때 추정이 붙는 거고, 추정이 붙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입증 책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여러분들 거라는 것이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죠? 대신에 누구 걸로 추정해준다? 여러분들 걸로 추정을 해줘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거니까? 좋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제 이름으로 부동산이 돼 있어요. 아, 좋아요. 사실은 친구 건데 제 이름으로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 땅이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이거 내 땅이지? 그럼 내가 굳이 내거 아닌데 라고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증은 누가 지냐면 추정을
깨트리는 자가 입증 책임을 되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고요? 추정을 깨트리는 사람. 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친구 땅인데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저는 굳이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부지런한 놈이 다 있어요.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내 건데 하고 이렇게 입증을 하면 깨지겠죠. 근데 국세청에서 나한테 세금이 날라왔어요. 이 땅 내 거라고.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죠? 그럼 제가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아, 그거 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정은 깨트리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면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불리하면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추정의 개념에. 그래서 반증을 들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추정은 반증을 들어서 그걸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자 보세요. 동시 사망 추정이죠. 동시에 죽은 게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죠. 그러면 동시에 사망해서 상속에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겠죠. 누가 동시 사망 추정을 깨뜨린다? 상속에 불리한 사람이 깨뜨리는 거예요. 추정을 깨트리고자 하는 사람. 아시겠어요? 예, 이걸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줄여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본다의 개념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본다는 반증을 들여서 깨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미친 소리예요. 절대 그게 뭐라냐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본다는 그런 사실이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자,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태아는 출생한 적이 없는데 입증을 하는 거죠. 반증. 출생 안 했잖아.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럼 당연히 출생 안 했지.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태아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것은 불명확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루어진 것처럼 의지해 주는 겁니다. 이룬 것처럼 본다, 의제, 간주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증을 아무리 해봤자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출생한 적이 없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출생 안 했는데요? 당연히 아니지. 그럼 이거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실종 선고를 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망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저 사망이 뭐예요? 언제 사망한 거죠? 아, 여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내일부터는 또 이게 앞에 안 앉아요. 자, 그러니까 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사망이 언제 죽은 거죠? 자, 맥박정지설, 뭐 호흡종료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봤는데 시체가 있어요. 막 썩어서 이렇게 냄새 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극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종이를 갖다 대요, 코에다. 종이가 흔들리면 숨을 쉬는 거죠. 근데 종이가 흔들리지 않으면 걔는 숨을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죠. 그럼 걔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해요? 사체가 필요해요. 시체를 갖다 놓고 확인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실종 선고. 자, 세월호에 침몰돼가지고 시체를 인양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망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실종 선고를 통해서 뭐 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체를 확인 못했어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본다. 간주. 의제.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성년 의제라고 들어봤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뭐처럼 본다? 여러분, 미성년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성년이 돼요? 19세가 넘었어요? 아니잖아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예요. 근데 혼인을 하는 순간 뭐한 것으로 본다? 성년이 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본다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증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걔는 저기 혼인만 했지 미성년자인데요? 당연한 거죠. 근데 법률의 규정으로 뭐 한 것으로 봤어요? 성년이 된 것처럼 본다. 의제, 간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증으로 깨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되셨어요? 예, 자, 그 개념 정도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란 반대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걸 반대 증거를 제출하면 당연히 반대 증거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간주의 개념 아셨죠? 예, 숨겨져 있는 내용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대항이란 뜻이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항이라는 게 뭐예요? 주장이에요. 주장.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입니다. 자, 그럼 갑은 을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무효는 처음서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야, 그거 무효야. 을도 갑에게 그거 무효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자, 이거 주장은 일본어로 대항이라고 해요. 자, 대항이라고 합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그럼 개념 갑시다. 갑이 을에게 무효를 주장한다. 아, 가능한 거죠. 을이 갑에게 무효를 주장한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조문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갑은 을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을이 선이라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문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갑은 을이 선이라면, 을이 선의의 제3자라면, 자, 을이 선의의 제3자라면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얘가 악의의 제3자라면 그땐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원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말라고 했으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없는 거죠. 자, 그럼 갈게요. 반대로 갑이 을이 선의의 제3자일 때 주장하지 못한다고 써 있으면 을은 갑한테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에이, 처음 했잖아요. 갑이 을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갑만 을에게 선의의 제3자라면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면 얘가 얘한테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얘가 얘한테 악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제일 처음에 공부하실 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얘가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쪽은 대항할 수 있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그건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항의 개념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을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선생님 저 그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통용이 된다 안 된다? 다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다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가시죠. 자, 10페이지 보시면 관습법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요약서 11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자, 11페이지 한번 펴주시면은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법원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물권법의 법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민법하고 물권법 이쪽 부분을 볼게요. 자, 여러분 용어 같은 개념을 차근차근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하고 채권편하고 물권편,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까지 들어가니까 자, 친족상속법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친족상속법에 가시면 제일 처음에 뭘 배웠어요? 친족상속법에 가서 다른 교수님, 강사님 책을 다 먼저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민법총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뭐냐면 친족 상속법이 민법 총칙의 내용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걸 제일 처음에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해요? 여기서 우린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뭐냐면 자, 개념을 보세요. 민법 총칙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면 훨씬 민법이 쉬워지니까. 여러분 저기 독일의 법체계가 뭐지요? 판텐트식이죠? 그게 뭔데요? 공통되는 요소를 앞으로 뽑아낸다, 안 뽑아낸다? 뽑아낸다는 게 판텐트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뽑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 총칙을 가만히 보니까, 민법 총칙의 신의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민법 총칙은 채권, 물권편에 있는 공통 요소를 뽑아놓은 거예요? 안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놨겠어요? 안 뽑아놨겠어요? 뽑아놨겠지. 그걸 뭘 물어봐요. 판텐트식이라며. 그냥 판텐트식만 안 거죠? 그게 어디다, 우리 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형법 총론과 강론이 있잖아요. 형법 총론 보세요. 강론이 뭐 있냐면, 살인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기죄도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해당해야 돼요.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야 되겠죠?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판텐트식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신의칙이 있는데, 그럼 신의칙은, 당연히, 채권에도 신의칙이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권에도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죠? 그러면, 친족상속법도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친상법은 독일에 있는 제도를 가져왔다, 우리 거다. 아, 우리 거다. 이질감이 팍 느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독일 걸 여기 가져왔는데, 독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럼 친상법이, 그 독일의 채권하고 물권의 공통적인 요소를 민총에 뽑아놨는데, 우리의 그 친상법도 여기 적용될까?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예, 남의 거 뺏겨와가지고, 예, 우리 거 거기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 세계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근데 친족상속법은 여러분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독일식 가족제도가 우리나라에 넘어왔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공부할 때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재산법하고. 자, 이제 그러면 독일식인데, 그럼 신의칙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민법 총칙에 소멸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자, 민법 총칙에 소멸시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군요, 여러분들.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려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권편에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채권은 취득시효가 있다, 없다? 없죠? 있으면 그냥 뽑아놨겠죠, 민법 총칙 앞으로.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 민법 총칙은 뽑아놓는 거구나. 와, 신기한데? 판단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채권편에 딱 가니까, 어이구,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죠. 자, 그러면 채권 강론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놓은 거다, 안 뽑아놓은 거다? 총론으로 뽑아놨겠어요, 안 뽑아놨겠어요? 뽑아놨겠어요, 안 뽑아놨겠어요? 뽑아놓으시고 뭐 하겠어요? 그럼 또 얘네들 판텐트식이라니까요. 공통된 거 뽑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럼 여기 가니까 제일 처음에 어머,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선택 채권, 이자 채권, 금전 채권 이렇게 쭉써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 이게 뭐야? 여러분, 쓰레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쓰레기.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채권 강론에 가서 매매를 한번 볼게요. 매매.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자, 여기서 갑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자, 슬슬 입질이 오는 거죠. 갑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둘 다지요.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지요. 자, 그래서 만약 부동산을 넘긴다 했을 때에는, 부동산을 넘긴다 했을 때 부동산을 넘기는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무자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자. 그러면 매매 대금을 을이 갑한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대금을 주는 것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을이 뭐예요? 채무자. 얘는 뭐예요?
채권자죠. 공통적인 요소 앞으로 뽑아낸다 그랬죠? 자, 나눌게요. 자, 나눴어요. 이렇게.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부동산. 그리고 을이 갑한테 주는 매매대금. 나눴죠? 그 다음에 A가 B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을이 B가 A한테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또 나눌게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여러분 이거 특정물 채권이에요? 종류 채권이에요? 이자 선택, 금전 어느 것에 해당해요? 자, 여기 있는 임대. 이거 특정물이 아니에요? 임대해 주는 거. 에이, 특정물이 뭔데요? 자, 이 특정물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딱 특정하고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정물이에요. 내 주관적으로. 자, 여기 나 있는 물건 제가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걸 팔아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건물 임대해 주는 거. 나 이 건물 임대한다. 이거 특정물이 아니에요? 특정물이죠, 뭐. 자, 여기 임대금 뭐예요? 금전 채권이죠. 매매대금 뭐예요? 금전 채권이죠. 매매 계약과 임대 차익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쪼개놓으니까 분리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놓으니까 어머? 특정물, 금전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총론에 있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받을 매매 대금을 A한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 10억 받을 게 있는데 그걸 A한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채권 양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B가 여기 나와 있는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B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뭐라고 불러요? 채권 양도라고 부르잖아요. 예,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총론은 채권 강론의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뽑아놓은 거고 물권도 나중에 가시면 물권법 강론과 물권법 총론이 있어요. 강론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또 뭐 한 것이다? 뽑아놓은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전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족법은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이건 우리 거 해가지고 따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총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총칙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안 돼요. 됐죠? 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족법에 소멸시효가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보이던데.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인관계 이럴 때 소멸시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 앞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 재산법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놓은 거고 가족법은 가족법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연관성을 찾지 마세요. 그런 건 창피해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자 10번에 10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관습법과 관습법상의 제도가 나와 있는데 자 11페이지 요약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민법의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법원이 뭐예요?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설명을 하지 않아요. 물어는 보고 설명을 하죠. 자, 법원이 뭐예요? 법의 근원, 법의 형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데요? 법을 법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우리가 법을 법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 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합격이 다가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 경찰이셨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형법을 물어봐요. 민법을 안 물어보고. 야비한 거죠. 형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거기서 글쎄요 하면서 이제 막 법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버님은 야, 너 멀었다 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딱 어느 순간 얘기했는데 그건 이거죠. 딱 얘기하니까 이야, 이제 네가 좀 법을 아는구나.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죠. 피부로. 그러니까 아, 합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자, 토익 내 990인데
실제로 얘기하려니까 땀이 삘삘삘 나는 거죠. 그냥 그거는 시험으로 봤기 때문인데 민법은 그렇게 보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자, 민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의 근원입니다. 법의 연원입니다. 그러면 법은 왜 만들어졌죠? 역사적으로 왜 만들어졌죠? 분쟁 해결입니다. 자, 그럼 민법의 법원이라는 건 뭐 하는 것이에요? 분쟁 해결의 방법입니다. 자, 민법의 법원이 뭐라고요? 분쟁 해결의 방법.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1페이지. 민사에 관해서, 여러분 민사에 관해서 보이시죠? 민사에 관해서는 민사상의 분쟁에 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왜 분쟁이 빠져 있습니까? 당연히 연원이니까. 법은 왜 만들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예,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을 먼저 쓰고 법률의 규정도 없으면 뭘 통해서 해결하고 관습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관습법마저도 없으면 뭘 통해서 해결하나? 조의를 통해서 해결해라. 그러면 이건 누가 쓰겠어요? 분쟁 해결을 누가 하지요? 제가 합니다. 주먹으로. 이게 아니죠? 뭐예요? 법관이 하는 거죠. 법관이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뭘로 해결해요? 조리. 자, 그럼 조리가 뭔데요? 자, 이게 나오는 거죠. 조리가 뭐예요? 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자, 조리는 뭔데요? 조리조리, 조리조리, 도리도리. 법의 도리예요. 예, 일반적인 생활의 도리예요, 도리. 그러니까 도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됩니다. 법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률로 해결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로 해요? 도리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그냥 도의 길을 가는 거죠. 이치에 맞는 길을. 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법관들은 법률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대학교에 있는 법률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이 뭐예요? 저는 저희 교수님은 노입니다. 그냥 강의만 잠깐 책 읽고 나가시죠.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수님들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자, 민법의 법률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 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학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학설 만드는 교수님들은 몇 분이나 받겠어요? 저도 거의 못 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조문을 딱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 좀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자, 우리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그럼 교수님들이 법률을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여기 법률이 뭔데?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법률도 있고, 자, 우리가 그 우리 법의 체계를 보시면 법 제일 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왜 그게 제일 위에 있어요? 왜 제일 있어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쓰라고 했어요. 1번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허락을 해줬잖아요. 국민이 우리 모두가 너 오케이 하고 직접적으로 승인을 해줬죠. 국민 투표로. 예,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헌법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아래. 왜요? 야, 국회의원 우리가 뽑았죠. 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죠. 직접적이에요? 한번 거쳐요? 한번 거치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걸 법률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법률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게 뭐예요? 법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부나 각 부장관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률보다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왜?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데 대통령은 우리가 뽑아서 뭘 법을 만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은 집행을 하라고 했어요. 집행을 하라고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걸 만들었죠. 그것은 국회의원처럼 너희는 법을 만들어 라고 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의 우리가 허락을 해준 사람보다는 당연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 총리령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령, 각 부장관이 만드는 부령.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근데 명령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규칙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야,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아침 9시까지 와. 이렇게 규칙을 잡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잡는 게 규칙.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법률하고 동격입니까? 이 법률은 이거 포함합니까? 이거 포함합니까? 이거 포함합니까? 이거를 하는 게 학자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좀 멋있게 쓰면 되잖아요. 너가 써봐. 안 됩니다. 입법 기술상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다 쓰겠어요? 우리는 각종의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리 뭐 이런 거쭉 이렇게 쫙 써놓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고 없으면 조리로 가고 이렇게 쓸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정을의 준칙이라고? 예, 그게 여러분들 가정을의 준칙도 여기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준칙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길 보세요. 이해를 하시면 되죠. 법관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관의 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 와서 일단 성문화되어 있는 걸 모두 끄집어 온다, 안 끄집어 온다? 끄집어 와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가니까 법관이, 이거는 우리 소관 밝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법률 끌고 와서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정의 준칙 있는지 확인해보고, 조례 조리인지 확인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이 법률이라고 썼지만, 법률 속에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성문 글자로 되어 있는 건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관습은 성문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뭐예요? 성문 글자 모두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성문 글자 없는 불문 글자의 관습법으로 확인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뭐로 해결해라? 도리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법률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고, 자, 민법전 형식적 의미의 법률,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조례, 조약 모두 성문화되어 있으면 모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 자, 여기서 이제 그럼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 여기 법률과 관습법은 누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법률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습법이 있으면 아,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보충이다. 얘가 없을 때만 보충시켜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열을 세웠을 때 뒤쪽에 서 있는다. 열우적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관습법은 법률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실인 관습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인 관습. 뭘 어려워요? 관습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는 뭐예요? 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 이건 법이 아니다. 예,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사실인 관습, 관습법과 달리 법정합시 없는 것이죠. 자, 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최근에 나와 있는 시험 중에서, 여러분, 이게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봐,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올 가능성은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실 출제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원래 관습법에 관련된 판례가 99%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습법은 직권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이 사람이랑 내랑 싸웠어요. 근데 누가 먼저 때렸니?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법이에요? 사실 문제죠? 사실심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 하고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CCTV 들고 와가지고, 보세요. 얘가 먼저 때렸잖아요. 어이구, 막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그럼 법은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법원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 그런 법이 있는지 법관이 찾아야 돼요. 야, 혹시 너 그런 법 봤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검토해 볼게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직권이에요. 이게 99%의 판례거든요. 그런데, 자, 대법관들도 술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이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인 관습이 경험칙이 될 수가 있다. 경험칙은 경험 법칙의 줄임말이로서 이거는 직권으로 판단해라. 예, 술 먹고 이렇게 해롱해롱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인 관습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판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는 이 판례를 안다 모른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이렇게.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 하나 있죠. 강사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의제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수님 뭐 이런 판례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냐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로 보라는 거예요. 자 관습범 법원이 직권 판단이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이렇게 되네요. 사실인 관습도 직권으로 판단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뭐 둘 다 되니까. 예,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급을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심심한 사람들 하나 있죠? 강사들이 이거 이의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67년도 판례거든요. 1967년도 교수님들은 이런 판례가 있었어? 이러고 예,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습법을 인정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나중에 그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말씀 안 드려요. 예,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자, 되셨고요. 이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형성권이 있는데요. 별표 3개를 한번 쳐주세요. 형성권. 자, 형성권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서부터 저랑 같이 형성권을 공부해놓고 딴소리 하시면 큰일 나요. 그때 진짜 화낼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예요? 한 번 더 친절히 가르쳐주는 거죠. 그때 배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자, 형성권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항상 눈에 불을 켜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형성권이 있고요. 사실 거기는 이제 제가 따로 정리 안 했는데, 크게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이 있어요. 형성권이고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구권을 엄청 배우시게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청구권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구권이에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갔단 말이죠. 어디로 갔네요, 또.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갑이 X부동산을 넘겨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자, 그럼 또 갈까요? 자,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 아, 저 지옥 같은 시간이죠. 자, 여러분. 상품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상품권. 그럼 내가 저기 터미널에 가서 승차표를 하나 끊었어요. 채권이에요, 동산이에요? 자, 이제 물권이 아니야, 동산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자, 채권이에요, 동산이에요? 하, 심각하다 이거죠. 채권인가? 동산인가? 자, 극장표에, 극장에 가서 극장표를 하나 끊었어요. 채권이에요? 동산이에요? 자, 여러분, 채권의 개념을 확실하게 갑시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채권이라고 불러요. 다른 데 가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그럼 자, 승차표를 하나 끊었어요. 택시를 탈 수 있어요? 그 승차표를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승차표를 끊었는데 그 승차표를 가지고 아저씨 이거 19,5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서 19,500원씩 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에요? 동산이에요? 채권이죠. 특정인이 누가? 내가. 특정인에게 고속버스 터미널 그 버스에 있는 승차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권리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됐어요? 상품권. 자, 온다. 상품권. 자, 상품권 채권일까요? 동산일까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신세 가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상품권도 채권입니다. 자, 이쪽 극장에 가가지고 내가 영화표를 하나 끊었잖아요. 자, 이거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죠? 근데 남자친구랑 깨어졌어요. 깨졌어. 아이씨, 영화 보러 못 가는 거죠. 그럼 딴 사람한테 팔아야 안 팔아요? 극장표 팔아야 안 팔아요? 팔죠? 그게 뭐예요? 채권 양도예요. 됐어요? 예.
그렇게 채권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넘겨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예, 그게 채권이에요. 그럼 얘는 채권자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볼까요? 자, 을이 갑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니까 뭐가 붙어요 뒤에? 청구권이 붙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을한테 매매대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붙으면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자, 여기 형성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권리를 만드는데 법에서 조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한 그러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즉 내가 너한테 권리를 주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특이한 권리 하나 줄게. 대신에 그건 행사기는 짧아. 속된 말로 엄청 짧아.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행사하면 너 권리 없어져. 그때까지 행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형성권이에요. 됐어요? 그럼 형성권은 그러한 권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권리 기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야. 제척기간이라고 불러. 얘기하는 겁니다. 제척기간. 아이고. 한문을 봐봐. 제거해버리는 거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확 없애버리는 거지. 제척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데요? 소멸기간이라고 불러.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불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거야. 이거는 소멸시효고 이쪽은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됐어요? 예. 자, 그러면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뭐가 따라온다? 형성권 행사 기간이 뭐가 따라온다? 제척 기간. 청구권은 여러분 뭐가 따라온다? 소멸시효.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요거 형성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야비한 거죠.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소멸시효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형성권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척 기간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야비하게 시험이 됩니다. 야비한 놈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시험에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청구권이라는 단어는 제척기간과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형성권 잠깐 보세요. 자, 먼저 제척기간 밑줄 그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소멸시효의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왜? 조속하게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법관이 직접 챙겨요. 예, 직접 챙깁니다. 그 다음에 형성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별적 청구권이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 공식이니까 자 저랑 같이 요를 확실히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자 형성권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여러분 취소권 들어보셨죠? 취소권. 자 내가 너한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너만이 가지는 권리야. 그러니까 조속히 끝내야 돼. 자 그래서 형성권에서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여러분 뭐가 발생해요? 아,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뭐가 발생해요? 예,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나온다고 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취소권.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죠. 행사 기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들어놓으셨을까요? 취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범죄한 날부터 10년,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자, 3년, 10년 동안 행사해야 돼요. 자, 취소권만 3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무슨 기간? 제적기간.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요거, 형성권일까요? 아, 요, 죄송해요. 요거 소멸시효일까요? 요거 제적기간일까요? 소멸시효입니다. 공식입니다. 형성권을 행사해서 나오는 모든 권리는 다 뭐다? 소멸시효입니다.
여기는 제척 기간이고요. 공식입니다. 형성권을 행사해서 나오는 권리는 다 뭐라고요? 소멸시효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실 거고. 자, 그러면 취소권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척기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해서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 제척기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다시 기간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기 때문에? 소멸시효기 때문에. 제척기간 취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별도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게 형성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별적 청구권 별도의 소멸시효 진행하고요.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뭐가 형성권인지를 알면 나머지를 결국 쉽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자, 형성권이 나와 있는데요. 엄청 많죠? 예, 그 밑에 있는 거 새까맣게 써 있는 게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선생님, 다 외웁니까? 다 외우긴 뭘 다 외워요. 예, 여러분들 천재도 아닌데.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두 문제 갑시다. 자, 조문. 동의권 보이시죠? 예, 형성권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취소권에 취 동그라미 치시고. 자, 추인권. 아이고, 이것도 형성권이네. 예, 추 동그라미 치시고. 해제권, 해지권. 이것도 일방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짧아야 돼요. 그래서 해 동그라미 치시고. 최고권의 최. 이것도 여러분, 형성권입니다. 상계권의 상. 이것도 여러분 형성권입니다. 뭐예요? 상계하자. 예, 그럼 상계가 돼버리니까. 예,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니까 일단 두 문자를 따시는데 자, 동, 취, 추, 해, 최, 고, 최, 상.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게 두 문자를 따시면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동, 취, 겨울에 취하면 추합니다. 최고로 취하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최고상 하셔도 됩니다. 동치취의 최고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일단 여러분, 이건 무조건 다 아셔야 돼요. 자, 취소권, 형성권이 다 아니다? 형성권이에요. 아시겠죠? 해제권, 해지권,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에요. 자, 상계권,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될 것이 일방 예약 완결권하고 담보 책임 밑줄 그으세요. 매매 담보 책임. 여러분, 매매에 대한 담보 책임은 1년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도 뭐예요? 제적 기간입니다. 이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자, 담보 책임. 나중에 여러분들 담보 책임은 좀 자세히 공부하실 게 있어요. 자, 담보 책임 뭐라고요? 예, 형성권. 자, 그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매매 일방 예약 완결권. 이거는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조문에서 자, 이제 청구권이죠. 청구권인데 야비하게 여러분 형성권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밑줄 그으세요. 각종의 증감 청구권. 뭐예요? 전세금 올려줘. 이렇게 한 사람만 얘기하면 바로 올려줘야 되죠. 임차를 올려줘. 그럼 올려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를 주는데 조속하게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임대료 증감 청구권, 임차료 증감 청구권 전부 다 뭐예요? 형성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에요. 나중에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측에 딱 가시니까 이것도 형성권이건 형성권인데 출소기간, 즉 재판상으로만 행사되는 게 있어요. 표를 보시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상 플러스 재판회. 그 다음에 우측에 가니까 재판상으로만 되어 있죠.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 밑줄 그으세요.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밑줄 그으시고, 자, 요 정도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또 체계를 갑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아요. 내일도 여기 앉을 거죠? 안 앉을 거예요? 앉을 거죠? 네, 앉으세요. 네,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자,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어떻게 행사해요? 멱살 가서 잡아야죠. 먼저 뭘 어떻게 행사해요? 이 새끼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는데 재판 상 행사한 거예요? 재판 외 행사한 거예요? 재판 외지요. 근데 돈을 안 내놔요. 그러면 때려도 안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법관한테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럼 권리 행사할 때 또 어떻게 행사해요? 재판
상 행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재판 외, 재판 상. 됐어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재판 외, 재판 상.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가 있니? 당사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재판 외 행사를 하는 거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자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종호권, 이거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얘는 재판상으로만 꼭 행사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뭐를 제기해야 된다?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출소예요. 출, 내라, 어디에다 소장을. 그 기간 내에 소송으로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출소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에 보시니까 여러분 출소기간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부터 출소기간이 나오면 채권자 취소권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출소기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페이지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1번, 여러분들 그냥 안 푸셔도 되는 거고, 뭐 보시는지 말든지. 자, 2번에서는요, 1번, 2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3번 보세요. 종중의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종중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제 종중을 공부하실 거고, 올해도 이제 종중이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종중이라고 하면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종중의 개념을 갈게요. 공통의 선조를 봉양하면 되는 거죠. 종중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이 성년이 되면 아버님을 모시는 종중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소종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세대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예, 소종중.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누나, 여동생 종중원이 아니에요? 종중원이 돼야 되겠죠? 예, 남자만 종중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종중원이 되는데 여러분, 제사 비용을 못 내는 미성년자는 종주원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가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성년자가 남녀 구별 없이 뭐가 된다? 종주원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측 가십니다. 11번. 자, 1번에 출소기간 보이시죠? 여러분, 출소기간. 그쵸? 출소기간은 여러분 항상 뭐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형성권. 재판상으로 하는 행성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을 보시니까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행사 기간 여러분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재판상, 재판외 모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제척 기간 가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제척 기간에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 기간을 뭐라고 한다? 제척 기간.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요?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취지가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가시죠. 채권 양도의 통지입니다.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채권 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예,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뛰어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죠. 자, 민법상 점유를 침탈하거나 방해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여기 위치를 쭉 그으시고요. 자,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점유를 방해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밑줄을 쭉 그으시고요. 그 위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니까, 여러분 뭐예요?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 것. 밑줄 그으시면, 자,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출소기간. 그래서 그 밑에 제척 기간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뭡니까? 출소 기간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나머지 그 주사보 2016년 주사보 시험 문제인데요. 1번하고 3번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 1번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하고 3번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보는 게 낫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보기엔 좀 어렵고.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죠. 3번. 자, 3, 4번까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형성권 행사 기간은 자, 우측에 제척 기간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고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해지권을 자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해지권은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가 가능한데 만약에 재판상 행사한다면 그 다음에 그 제척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반드시 제척 기간 내에 송달될 필요가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척 기간 내에 송달까지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재판외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재판외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을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야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법원에 거친다면 갑이란 사람이 재판상 행사한다면 누구한테 소장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어요? 법원에 보내겠죠. 법원에서 자 이거 제가 좀 돈을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소장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것이 을한테 송달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위하고 아래 비교했을 때 어느 게 권리 행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해지권을 행사한다는데, 해지권을 행사할 때, 자, 갑이 을한테 해지라고 직접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재판상으로 행사하는데 법원에 가서 해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을에게 전달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거죠? 그러니까 송달까지 되어야만 되는 거죠. 기간 내에. 당연한 거죠. 예,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가세요. 자, 보세요. 환매권 등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한 개별적인 청구권. 자, 그러면 그 밑에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환매권을 행사했으니까 나온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소멸시효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매매이약 완결권 행사할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제척 기간은 당초의 권리의 발생 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약정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조속하게 종결하기 때문에 약정으로 연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연장이 안 되죠? 그런데 매매이약 완결권은 형성권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매매이약 완결권은 규정을 찾아봐도 언제 동안 행사라는 행사 기간의 규정이 없습니다. 매매이약 완결권은 언제 동안 행사라는 행사 기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몇년 동안 행사예요? 10년? 왜? 그냥 다 10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 행사 기간은 몇 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 몇 년? 자, 우리 요약서 잠깐 보십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자, 페이지 59페이지 한번 펴주실까요? 자,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 있네요. 자, 왼쪽에 몇 년, 몇 년, 몇년 나와 있습니까? 1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멸시효 기간은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원칙과 예외. 자, 뭐가 원칙? 예, 10년이 원칙입니다. 간단하게 써 있죠? 1년, 3년, 20년 아니면 다몇 년? 10년. 그러니까 제척 기간은 뭐라고 했어요? 야, 소멸시효도 10년이니까 우리도 몇 년? 10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이약 완결 1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판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다. 특별하게 약정이 없는 제척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자, 해제권, 해지권. 나는 제척 기간을 본 적이 있다. 몇년 동안 행사해야 된다? 해제, 해지권,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의 규정이 없었죠? 그럼 몇년 동안 행사해라? 10년. 근데 취소권은 별도의 규정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아이 당연히 그는 그래 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에 4번까지 해결하셨고요. 자 4번 민법의 규정의 다음 권리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해설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여러분 X인데 여러분 거기 상속회복청구권을 좀 지워주세요. 그거 누가 넣었지? 예, 제가 안 났어요. 제 죄송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 자, 상속회복청구권은 근데 왜 시험에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형성권이 나왔을 때 제척기한을 물어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형성권이 아닌 것을 묻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한일까요? 소멸시효일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한입니다. 근데 형성권이 아닙니다. 뭐냐?
특별하게 집합권리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집합권리설이라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형태가 상속회복 청구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맞는데 형성권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서 11페이지 맨 밑에 각주로 써놨습니다. 모든 형성권의 기간이 제척기간이지만 제척기간은 형성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실 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은 아니지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아시겠죠? 꼭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자연인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